베이비 친구들, 이렇게 귀여운 의자 만들었어요.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만들기 엄청 쉬워요. 이렇게 조그만한 애기 의자도 만들어 줘도 되고, 같이 한번 도전해 봐요. 뿅! 베이비 친구들, 한번 접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삼각형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그다음에 삼각형으로 접어준 거를 펴. 이쪽으로도 또 삼각형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접어주고, 펴. 그다음에 이 가운데로 네 곳에 있는 걸다 모아줄게요. 이렇게. 다 모아줘.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모아줘요. 모아준 다음에 이 가운데를 향해서 끝에 있는 부분들을 다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고 펴. 그다음에 반대쪽도 가운데를 향해서 접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준 거를 다 필게요.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펴줄게요. 밑에도 이렇게 펴줄게요. 펴준 다음에 이 끝에 있는 거를 가운데 쪽으로 갖고 와서 한 번씩 눌러서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접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아랫부분도 이쪽으로 한번 접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대각선으로 한 번씩 더 눌러서 접어줄게요. 이쪽 대각선에 맞춰서 한번 눌러서 접어주고, 이쪽도 대각선에 맞춰서 한번 눌러서 접어줄게요. 여기도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눌러서 접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눌러서 이렇게 해서 접어줄게요. 해준 다음에 펴줘. 여기도 한번 보자, 이렇게. 여기도 양옆에를 이렇게 펴줄게요. 펴준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걸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모은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내려주면 이런 상자 모양의 끝부분처럼 이렇게. 상자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앞에도 돌려서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상자 모양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상자 모양 한개 완성. 한개 완성한 다음에 이 안에 하나 겹쳐놓을 상자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하나 만들 건데, 이거는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갈 때좀딱 맞으면은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가로, 세로를 살짝만 잘라줄게요. 많이 자를 필요는 없고, 한요 정도씩만 조금만 잘라줄게요. 같은 간격으로 잘라줘야 돼요. 자를 넣고 재서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냥 삐삐는 비슷하게만 자를게요.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른 부분이랑 똑같은 크기로 가로, 세로 다 같은 크기로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각형이 삐뚤어지니까 자를 놓고 정확하게 재가지고 해주세요. 우선 삐삐는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대각선으로 접어줘요. 이렇게 대각선 접어주고, 이쪽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줬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로 다 모아줘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 다음에 가운데로 모아주고 이렇게 모아준 거를 여기 중간까지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고 또 가운데까지 위에 것도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줘요. 그 다음에 펴줘. 펴준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까지 올려주고 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까지 올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펴줘요. 한 다음에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걸 위로 올려주고 이건 밑으로 내려줘. 그 다음에 아 근데 접기 편하게 하려면 요거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양 옆에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훨씬 접기 편해져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눌러주고 이 끝부분도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접기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도 한 번씩 접어주면 훨씬 접기가 편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한번 눌러주고 여기도 대각선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서 대각선으로 한번 눌러줘요. 접히기 좋게 이쪽도 대각선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이쪽도 대각선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펴줘요. 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접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접히고 안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내려줘. 이렇게 내려주면 상자의 한쪽 부분이 만들어지죠.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 똑같이 안쪽으로 살짝 잡아준 다음에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잡고 눌러주면 상자 모양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상자가 두 개가 완성됐죠. 이거는 원래 색종이 사이즈 15에 15 사이즈로 했고 요거는 원래 색종이 사이즈보다 한 0.5mm 정도 작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너무 조이지 않게끔 해주려고 조금만 줄여줬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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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딱 맞죠? 이렇게 여기다가 포장할 때 여기다 하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상자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상자를 하나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같은 색상으로 해주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서 이런 체크 색상으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 체크 색상을 이렇게 보고 대충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3등분을 해줄게요. 3등분을 해주자.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잘라줘. 이렇게 해주고 하나는 등받이용으로 쓸 거라 이렇게 그냥 접어서 요거는 등 쪽에다가 꽂아준다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등받이 모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넣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쪽 팔걸이를 해줄 건데 팔걸이는 이 등받이보다는 많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다 쓸 필요가 없고 이거보다 3분의 1 정도 사이즈만 쓰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쓸 건데 양쪽 팔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대보고
다음에 이렇게 맞춘 다음에 한 요 정도를 잘라주면 돼요. 요 정도 잘라주면 되는데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거 채로 그냥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그냥 이 안에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슝 하고 넣어주면 이쪽 팔걸이 하나 완성. 그다음 여기도 이 상태에서 접은 거 그대로 이렇게 접어줘요. 접어서 이쪽 팔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여기도 팔걸이가 완성됐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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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눌러서 동글동글하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의자 완성. 이렇게 의자 완성. 이거는 색종이 4분의 1 사이즈를 가지고 만든 의자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4분의 1 사이즈 가지고 하면 이만한 조그만한 의자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얘는 너는 조그만한 의자에 앉아 있어라. 조그만한 의자 이렇게 앉혀주고 인형 친구들 그다음에 개구리 여기 앉아라. 유비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봐요.